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 네, 저번 시간에서는 부모님의 효도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식이 가지고 있는 권리 혹은 나이가 적은 자에 대해서 이슬람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가 적은, 저희들보다 나이가 적은 이제 자들은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에 관해서는 이슬람에서 자비로서 대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께서 살아계셨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옆에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예언자께서 어린아이에게 뽀뽀를 했어요. 이렇게 뺨에 뽀뽀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교우께서 나는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10명의 자식한테 한 번도 뽀뽀를 한 적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뽀뽀를 할 수가 있냐? 라고 반문하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는 자비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린 아이들에게 뽀뽀 등을 통해서 이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들을 대할 때 항상 자비로서, 사랑으로서 대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들이 장난치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할때 저희들은 분노보다는 자비,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그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께서 살아 계셨을 당시 성원에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어린애들이 이제 종종걸음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예언자 등에 올라타기도 하고 그랬지만 예언자께서는 이렇게 그 어린애들을 물리치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소리 나가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미소로서 어린애들을 다 대하고 친절한 말로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대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언급한 일화가 있었죠. 예언자 오른쪽에 어린이가 앉았고 왼쪽에 나이 든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원래는 오른쪽부터 음식을 건네는 게 기본 원칙인데 지금 오른쪽에는 어린이가 있고 왼쪽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오른쪽 어린이에게 물었죠. 내가 지금 옆에 나이 많은 분이 있는데 먼저 그분에게 음식을 건네도 되냐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허락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께서 하나님의 사도께서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허가를 구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이가 적다고 해서 그를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그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허가를 구했지만 그 어린이는 예언자를 사랑하고 너무도 사랑하고 그리고 예언자로부터 먼저 음식을 받는 것이 커다란 명예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음식을 줘도 되느냐라고 예언자께서 물었을 때그 어린이는 아니요, 저부터 먼저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는 그 말을 듣고 오른쪽에 있는 어린이부터 먼저 음식을 줬다고 하죠. 자, 예언자가 그렇게 허가를 구했음에도 어린이는 반대를 했고 그 반대에 예언자는 전혀 화를 내시지 않으셨고 어린이가 원하던 대로 오른쪽에 있는 어린이에게 먼저 음식을 줬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께서는 또 다른 많은 하디스를 통해서 어린이를 마치 어른처럼 대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디스를 전하는, 전승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븐 마스우드라든지 이븐 오마르라든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입교를 하셨죠. 10살에서 뭐 15살 전후에서 입교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입교를 했다고 해서 너는 아직 어리니까 사리 분별을 못하니까 너의 이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입교를 인정해 주셨고 그분들에게 하디스를 전승하셨고 그분들에게 이슬람의 메시지를 마치 어른처럼 가르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도 저희들이 자식을 대할 때도 자식이라고 우리보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깔보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자식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닌 그런 존재입니다. 하디스에 의하면은 모든 존재는 양측이다. 양측이는 자신의 양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아버지는 자신들의 자식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을 부양하고 교육시키고 훌륭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식들을 부양하고 이제 그들을 대우하면서 이슬람에서 또 이제 주고 있는 주의 사항은 아들과 딸을 그리고 자식들 사이를 공정하게 대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수에게 사탕 한 개를 줬는데 영희에게는 사탕 두 개를 줬다. 그것은 이슬람에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식들 사이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구분 없이 동등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철수에게 사탕을 하나를 주면은 영희에게도 사탕을 하나를 줘야 되고 영희에게 사탕을 두 개를 줬으면 철수에게도 사탕을 두 개를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식들 보는 앞에서 만약에 불공정하게 그 주는 음식의 양이나 뭐 과자의 양이나 교육의 양이나 다를 때 그것은 이슬람에서 봤을 때 허락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리더라도 마치 어른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들이 가진 권리 하나하나를 다 챙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훌륭하게 잘 키우는 것이 어린이가 가진 부모님에 대한 권리인데 그 권리를 가장 잘 실현시켜주는 방법이 바로 남성의 경우 신앙심 있는 여성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심 있는 그 여성이 어머니가 돼서 아들과 딸을 신앙심 있는 무슬림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그것이 저희들이 가진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자, 아버지는 경제적인 부양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아내보다 자식을 대하는 빈도나 시간이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자식에 대한 교육과 품성은 어머니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가 될 여성을 잘 선택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식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기본 환경을 만들어주고, 물론 집에서 아버지 역시 자식들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좋은 교육을 시킴으로써 훌륭하고 성품이 바른 무슬림으로 키우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좋은 이름을 좋고 훌륭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이슬람에서는 권장이 되고 그것이 바로 자식이 가진 부모님에 대한 권리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영어권에서 자식의 이름을 데빌 그러니까 악마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뭐 악마라는 나쁜 이름을 짓거나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우디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기 딸을 그 메뚜기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자리다. 메뚜기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조롱의 원인이 될수 있고 비웃음의 원인이 될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으면은 그것이 평생을 가고 자식의 심성과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끼치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이름을 지을 때는 신중히 좋고 훌륭한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가진 자식에 대한 그런 의무사항 중에 하나는 하디스가 전하고 있듯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에게 소홀히 대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는 아내,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식들에 대해서 부양을 소홀히 하거나 그들에게 뭐
안 좋은 욕짓거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내를 구타하거나 이런 모든 모습들은 이슬람에서는 악행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자식들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쭉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 11장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품은 이제 부모님에 대한 효도나 아니면은 자식들에 대한 권리 충족과 연계되는 부분이고요. 이슬람이 얼마나 훌륭한 성품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품을 어떻게 생활 속에 발현하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와 함께 있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